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사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3쪽에 15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393쪽에 15번입니다. 자, 가급적이면 연습장 꺼내놓고 예, 그려서 예? 계산을 좀 이렇게 넓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이에요. 393쪽이라 그랬죠? 15번. 자, 일단 빨리 사발면 그려. 사발면. 그렸습니까? 네. 그려놓고 이제 읽으면서 쓰는 거예요. 자, 발행하려고 한다. 액면 금액이 얼마야? 100만 원. 그럼 여기 액면은 여기 들어가죠?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은 10%. 발행일은 2001년 1월 1일이고 만기는 몇 년? 5년. 아이고, 그럼 이거 5년 5등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5등분 할 어떻게? 발행 가격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1년에 이자는 얼마씩이야? 매년 주는 이자는 10만 원씩. 매년 10만 원씩 5번 주는 거죠? 10만 원씩 5번.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금액이 얼마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시장이자율은 몇 퍼센트래? 12%죠? 그러면 지금 액면이자율은 10%인데 시장이자율이 12%면 액면이자율이 낮죠? 액면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발행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액면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액면이자율이 우리가 주는 이자율이지 회사에서 주는 이자가 낮으면 할인 발행, 높으면 할증 발행. 알았죠? 예. 그럼 여기 할인 발행입니다. 그럼 발행 가격은 이걸로 해야죠. 100만 원 곱하기 자, 현가 계수가 나와 있어. 거기 5년 만기 5년에 12%에 해당하는 현가 요소는 0.5674. 그럼 얼마야? 567,400원. 그죠? 그리고 액면은 얼마? 액면 이자는 10만 원이지. 10만 원 곱하기 다섯 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 현가계수를 다 더하는 거라 했죠. 그것이 연금현가 요소. 얼마? 3.6048. 그러면 36만 480원. 요게 사채 발행 가격이야. 자, 얼마 나와요? 발행 가격은 92만 7,880원. 됐어요? 92만 7,880원. 자, 그러면 얼마 싸게 발행한 거야? 싸게 발행한 금액은 얼마야? 이게 차금이죠. 100만 원에서 요거지요? 에? 얼마예요? 아니, 72,120원이죠? 요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야. 그러면 72,120원이 5년간 부담하는 거죠? 그럼 이자 전체 금액은 얼마야? 총이자 비용은 얼마야? 5년 동안 지급이자 하는 총이자 비용은? 10만 원, 5번, 50만 원하고 이것도 이자라고. 그게 57만 2,120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에? 5년이니까 1년, 2년, 3년, 4년 50만 원하고 이것도 이자라니까. 그게 57만 2,120원이 이자야. 5년 동안 부담하는 이자. 알았어요? 그때 첫 번째 이자는 얼마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데? 첫 번째 이자는 이거 곱하면 되지. 곱해봐 얼마 나오나. 92만 7,880원 곱하기 12%. 11만 1,346원. 반올림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자를 11만 1,346원을 줘야 돼. 근데 10만 원밖에 안 줬잖아. 그러니까 얼마를 덜 줬어? 11,346원. 이거 언제 줄 거야? 만기 때 이 원금 줄 때 같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장부 금액이 더해지는 거야, 이게 가면서. 알았어요? 얼마 더하면? 90.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나도 안 해. 넘어가. 자, 그냥 넘어갈 거야. 16번 가겠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16번. 넘어가시면 돼. 네? 이거 하라고? 도면 얼마야, 그럼? 얼만데? 93만 9천?
226원. 됐죠? 이거 계산도 틀리는데 뭘 그래. 또 하는 것도. 여기다가 또 12% 또 주면 되는 거야. 예. 네, 넘어가 이제 16번 넘어가요. 다른 문제도 많아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이거 풀어주려면 바빠 지금. 자, 16번 합니다. 빨리 그리세요. 사발면. 사발면 그려놓고. 자, 읽어볼게요. 2001년 1월 1일에 한국은 액면 100만 원. 여기. 여기가 100만 원이야. 액면은 100만 원에 사채를 91만 8천 원에 할인 발행했다 그랬죠. 그게 여기가 91만 8천 원이야. 91만 8천 원. 이 문제는 좀 쉬운 거야. 왜? 발행 가격을 줬잖아. 그죠? 할인 발행한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사채 발행에 적용된 유효이자는 몇 퍼센트? 7%. 그리고 액면이자는 몇 퍼센트? 5%. 여기까지 됐어요? 아,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안 나왔어? 기간이 안 나왔잖아. 이렇게 기간이 안 나올 땐 어떻게 해야 돼? 상환 기간이 안 나오면 몇 년으로 할까? 그냥 3년으로 하면 돼. 안 나왔을 때 몇 년으로 하라고요? 3년. 그랬더니 어떤 사람 뭐라냐? 저기요. 혹시 저 2년으로 하면 안 될까요? 몇 년? 2년으로 하면 안 돼. 난 2년 하기 싫어 갖고. 그래서 3년 그런 거야. 2년 해도 돼. 알았죠? 3년을 합니다. 그럼 이거 이자는 얼마씩 줘야 돼? 곱하면 5만 원. 그러면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매년. 근데 유효이자는 이거 곱해야죠? 이게 진짜 이자라고. 이자 비용은 이게 이자 비용이야. 자, 얼마 나와요? 64,260원. 64,260원 줘야 돼. 근데 5만 원밖에 안 줬어. 그럼 얼마를 들렸어? 14,260원. 이게 차금 상각액이야. 요 차금 있죠? 요거. 요 차금이 얼마예요, 지금? 72,000원이잖아. 아, 72,000원이 아니라 82,000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82,000원이 3년으로 배분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는 거야. 상각액이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 1차 논도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 더하면 되지. 얼마야? 932,260원. 여기까지 됐어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물어봐요. 뭐라 그랬나. 자, 옳지 않은가? 1번. 뭐라 그랬어요? 2001년도 사채 유효이자는 64,260원이다. 맞죠? 그게 요게 유효이자야. 두 번째. 2001년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얼마냐? 요게 상각액이에요, 요게. 예, 14,260원. 맞죠? 세 번째, 2001년 말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게 장부 금액이잖아. 1년 말 장부 금액. 그죠? 맞고, 4번에 2002년 1월 1일. 2002년 1월 1일은 어디야 도대체? 여기 봐봐. 여기잖아. 여기가 2002년이잖아. 1월 1일이면 이거죠? 이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사채를. 93만 5천 원에 상환한다면, 상환, 갚았다는 거죠?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얼마짜리를? 93만 2,260원짜리를 얼마에 갚았다는 거야? 5천 원에 갚았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더 줬어요? 덜 줬어요? 더 줬잖아요. 사채는 이것만 갚으면 돼. 이게 장부금액이니까. 근데 93만 5천 원 갚았으니까 돈을 더 줬지? 얼마를 더 줬어? 이게 더 줬으니까 손실이 되는 거야. 손실 얼마? 2,740원이 손실이야. 알았습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 이익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손실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그 다음 5번은 뭐야? 액면이자는 5만 원이다. 맞죠? 그래요. 자, 뒤로 넘어가서 사채 문제를 계속해서 풀겠습니다. 계속 풉니다. 자, 404쪽에 문제 17번부터 17번. 자, 우리 17번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된 거예요. 이번 연도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빨리 일단 사발면을 그리세요. 사발면.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한국은 액면금액이 100만원인 사채를, 여기가 100만원인 사채를 매년 말 이자 지급 상각고 원가로 측정한다. 표시이자율, 표시이자율은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럼 답이 나와. 하다 보면. 사채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니까 이걸 자꾸만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 그냥 하다 보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박스 보세요. 사채 발행 가격은 얼마? 87만 5,650원. 여기죠? 87만 5,650원 발행 가격이고 유효이자는 10%고 됐죠? 예. 네. 그리고 1차 년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얼마 나왔어? 3만 7,500. 차금 상각액은 여기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 기간이 안 나왔다. 어떡하냐? 예? 네? 기간이 안 나오면 그냥 3년으로 하라 그랬죠? 3년. 그랬을 때 여기 1차 년도에 차금 상각액이 얼마 나왔다는 거야? 37,065원 이게 나왔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우리 이자 지급을 원래는 여기 사채 금액이 요 액면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액면 이자가. 요거 곱한 금액이 여기에 얼마 이게 똑같은 금액으로 나와야 되잖아. 매년 지급하는 이자가. 근데 이게 없는 거죠? 근데 유효 이자는 구할 수 있죠? 유효 이자는 얼마예요? 87,565원. 그럼 이거에서 이거 뺀 게 이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얼마야? 5만원이지. 그럼 얘가 5만원이면 여기도 5만원이지? 여기도 5만원, 매년 5만원씩이죠? 그럼 이 5만원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100만원 곱하기 X 했더니 5만원 나온 거잖아. 그럼 5만원을 나누면 되지. 5%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5%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19번입니다. 19번. 자, 빨리 사발면을 그려놓고. 19번에. 자, 뭘 물어봤어? 사발면 그렸어요?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읽으면서 자기들에다 쓰면 돼. 2001년 초에 한국은 5년 상한 조건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 5년이야? 근데 이게 너무 좁게 그렸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조금씩 하면 돼. 요 뒤에 건 할 길 없으니까. 알았죠? 그리고 사채 시장이자율은 몇 퍼센트? 그럼 여기가 13%야 시장이자율. 그렇죠? 근데 2002년도 이자 비용을 물어봤지? 그럼 2002년 여기잖아. 여기가 2001년, 여기 2002년. 여기에 이자 비용을 물어본 거야. 여기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야. 알았죠? 그래요. 자, 그럼 갑니다. 박스. 액면 금액은 얼마? 300만 원. 발행 가격은, 아이고, 이것도 뭐, 발행 가격이 나왔으니까 바로 나오겠네. 그죠? 표시 이자는 10%. 그럼 매년 이자는 얼마씩이야? 30만 원씩이지. 10%니까. 매년 이자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씩, 30만 원씩, 3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유효 이자는 이거 곱한 거죠? 얼마야? 275만 원 곱하기 13%. 35만 7,500원. 이게 유효이자야. 근데 우리가 30만 원밖에 안 줬잖아, 지금. 그러니까 얼마를 들렸어? 그럼 57,500원 이게 차액이죠? 57,500원이 이게 차금 상각액이야. 알았죠? 그럼 여기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 장부 금액은 더해 줘야지. 280만 7,500원. 그렇죠? 여기서 이제 13% 이자 주면 되는 거예요. 자, 13% 이자 주세요. 36만 4,000.
975원. 답은 이거야. 이자 비용 물어봤으니 이게 답입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서. 자, 넘어가서 20번 하겠습니다. 20번. 20번 합니다. 자, 빨리 그리세요. 사발면. 자, 그렸어요? 갑니다. 자, 한국은 2001년 초에 액면 금액은 10만 원. 여기가 10만 원이죠. 액면은 10만 원. 표시이자는 8%. 매년 말 후급 유효이자는 10%. 만기는 2003년 말 그랬으니까 이거 3년짜리잖아. 그럼 3등분을 얼마에? 95,026원에 발행을 했죠. 그럼 얘도 발행가격을 줬잖아. 95,026원. 발행가격 준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사계산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 2003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얼마냐 이거지?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건 물어봤잖아. 여기 이자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지? 2003년 거? 그러면 첨삭이니까 5면 되잖아. 자, 그럼 봐봐.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에? 얼마라고요? 8,000원? 자, 그럼 매년 8,000원, 8,000원, 8,000원이야. 그렇죠? 그럼 유효이자는 얼마야? 곱하면 9,000. 9,500? 3원이지. 9,500, 3원. 반 올림하는 거야, 항상. 그럼 여기 상가액은 얼마야? 1,500, 3원이죠? 자, 그럼 여기 장부금액은 얼마 될까? 1,503원을 더해줘야지. 그러면 얼마야? 529원. 자, 그럼 이제 2차년도 이자 비용은 여기다가 또 10%를 곱하면 돼. 그럼 얼마 나와? 9,653원. 9,653원이에요. 자, 그러면 차금 상가액은 1,653원.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장부 금액은 또 더해봐. 얼마 나와? 98,182원. 맞아? 그럼 마지막 여기서 이제 몇 퍼센트 이자죠? 10%. 그럼 얼마야? 9,818원. 그럼 답은 9,818원이 맞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차금 상가액은 얼마야? 1,818원. 맞아?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더하면 얼마야? 아, 더해봐. 10만원 나오죠? 그래, 원래 딱 해서 10만원 나와야 되는 거라고, 이게. 근데 가다 보면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는 현가 개수를 뒤에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래는 정확하게 딱 맞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쳐다보세요.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기 쳐다봐야 돼. 쳐다봐야 설명을 하지. 자, 보세요. 이렇게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 이건 이론이야.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이게 장부 금액이죠. 이걸 우리는 상각권가라 그래. 이 장부 금액은 가면서 늘어 줄어? 늘어나지. 가면서 증가한다. 장부 금액은 증가한다. 그죠? 장부 금액이 증가하면 이자 비용도 어떻게 돼? 이자 비용도 증가한다. 됐어요? 차금 상가액도 가면서 어떻게 돼? 증가한다. 다 증가하잖아. 그래서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에는 기간이 경과하면서 모든 것이 다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런데 할인 발행의 반대가 누굽니까? 할증 발행. 할증 발행은 이 얘기거든요. 할증 발행은 100원짜리를 110원에 발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금액이 가면서 줄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장부 금액이 주니까 이자 비용도 주는 거예요. 이자 비용도 줄어. 금액이 주는데 이자가 줄지. 그죠? 그런데 누구 넣느냐면 요 차금 상가액 있지? 요 상가액은 느는 거야, 요거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할증 발행할 때는. 얘는 증가한다고. 알았죠? 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번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22번. 자, 빨리 사발면 그려.
사발면 저는 정부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22번 그렸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한국은 만기가 4년 그랬으니까 이거 4등분하고 만기가 4년. 액면 금액은 10만 원. 이자는 10%. 그럼 1년에 이자는 만 원씩. 매년 이자는 만 원씩 지급하는 거야, 만 원.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만 원이에요. 매년 만 원씩 지급한다. 자, 그랬을 때 유효이자가 8%다, 여기가. 그랬을 때 발행가격 얘는 얼마냐, 이 저리잖아. 그럼 우린 딱 봐야 돼, 이거 봐. 여기가 몇 퍼센트야? 근데 지금 시장 가면 몇 퍼센트야? 우리가 지금 이자, 더 이자를 많이 주지? 그러니까 이건 할증 발행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럴 때. 이럴 때 할증 발행이에요? 자, 발행가격은 항상 이거 곱하는 거야. 100만 원 곱하기 현가계수, 만 원 곱하기 연금현가계수, 끝, 이거라고. 그럼 100만 원 곱하기, 아, 10만 원이지. 10만 원 곱하기, 자, 현가계수를 봐. 그 박스 안에 보면 현가계수가 두 개 나왔지. 8%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지금 몇 퍼센트짜리 구하는 거야? 그걸 8%로 봐야지. 10%는 이거잖아. 이거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8% 거를 보는 거야. 10%는 X. 8% 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0.735? 그럼 여기가 0.735. 얼마야? 73,500원. 그 다음에 이자는 만 원이지. 만 원 곱하기 연금 현가 개수 3.3121. 에? 그럼 얼마야? 33,121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금액이 뭐냐면 발행 가격이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106,621원. 됐죠? 네. 그럼 답은 나왔어? 답은 1번이에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이자 지급을 한번 해보자고. 자, 이자 지급을 하면 요거 이자 곱하면 되죠? 한번 곱해봐. 얼마 나와요? 8,530원? 여기 봐봐. 8,530원 나와요? 그럼 내 얘기 들어봐야 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8,530원만 주면 돼. 실제로 유효이자는. 근데 우리가 얼마를 줬어? 더 줬잖아, 이자를. 8,530원만 주면 되는데 만 원을 줬으니까 1,470원을 더 줬지. 그게 요 돈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야 되냐. 이거 뜻을 알아야지. 더 준 이유는 우리가 받을 때 이 돈 받았잖아. 그럼 나중에 가서 이거 10만 원만 줘야 되지. 그러니까 10만 원 줄 때 여기서 어떻게 해? 미리 준 거야, 미리. 1,470원을 요금액에서 미리 까준 거야. 미리 준 거야. 그러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빼줘야지. 미리 줬으니까. 원래는 이 금액을 여기서 줘야 되잖아. 근데 우린 여기서 얼마만 줄 거야? 10만 원만 줄 거잖아. 그러면 10만 원만 주니까 얼마를 우리가 덜 주게 돼? 6,621원을 덜 주지. 그게 6,621원을 4년 동안 배분해서 주는 거야. 그럼 여기 와서 10만 원만 주면 딱 되게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빼는 겁니다. 빼면 얼마야? 105,191원. 151원. 됐죠? 그럼 여기다 또 8%를 또 줘봐. 8,412원. 8,412원만 주면 돼. 근데 우리가 얼마를 줬어? 만 원 줬잖아. 그럼 우리가 얼마를 더 준 거야? 1,588원을 더 줬죠? 그럼 더 줬으니까 이거 원가에서 빼, 장부금액에서. 빼면 얼마? 하지 말까? 에? 103,563원. 됐죠? 그럼 여기서 또 이자를 줄 때 또 8%를 또 줘봐. 8% 또 곱해봐. 8.
8285. 8285. 8285. 됐어요? 그럼 여기 금액은 얼마가 될까 또? 얼마를 더 준 거야? 1715원을 더 준 거죠? 그럼 이걸 또 빼. 101,848원. 그럼 여기다 또 8%를 또 줘. 곱해봐. 8,148. 됐어요? 어, 그럼 얼마 차이 나? 차이 나는 금액은? 1,852원. 됐어요? 그러면 1,852원 빼면 여기 차이가 조금 나지? 4원 차이 나잖아, 4원. 그러면 10만 원 딱 되는 거라고 이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사채를 모하면, 할증 발행하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가면서 줄지요. 가면서 줄지요. 이게 줄니까 이자 비용도 줄어요. 이자 비용도 줄지요. 근데 누구는 늘어요? 얘는 늘잖아, 얘는. 얘는 지금 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4번입니다. 자, 사발면 그려놓고 24번이에요. 자, 빨리 좀 그렸으면 좋겠어. 그리는 것도 아직 으트는 이쁘게 그리는지 그 이쁘게 그리면 뭐하냐? 가지가지도 않아서. 자, 갑니다. 한국은 2001년 1월 1일. 사채, 액면이 얼마야? 10만 원. 만기는 몇 년이야? 3년. 그죠? 네. 발행하고 상각권가를 측정했다. 액면 이자율은 5%.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이자는 얼마씩 주면 돼? 매년마다 5천 원씩 이자를 주면 돼.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5천 원이에요. 자, 그랬는데 다 발행 당시 유효이자는 몇 퍼센트야? 8%래. 그리고 2003년 1월 1일이야. 2003년 1월 1일이면 여기야. 예? 여기가 2001년, 2002년, 2003년 1월 1일이면 여기라고. 그렇죠. 1월 1일에 뭐라 그래서 사채를 액면 금액으로 조기 상환했지. 그럼 여기서 갚았죠. 어떤 금액으로?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갚았다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여기 봐봐. 이건 머리를 탁탁탁 더 돌아가야 돼. 아니, 1년 뒤에 10만 원 갚으면 되는데 1년 전에 갚으면서도 10만 원 갚았으니까 이건 이익이야 손실이야? 그럼 100% 손실이야.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 나온 거야. 절대 다른 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손실 나와야 되잖아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상환손익을 계산해보래.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돼? 발행가격을 구해줘야 되잖아. 그럼 발행가격은 항상 액면금액 10만 원 곱하기, 자, 거기 보면 박스 보세요. 박스에 보면 현가계수 나왔죠? 현가계수 몇 퍼센트짜리를 봐야 돼? 8%짜리 봐야지. 5%짜리는 빨리 X 쳐. 거기 옆에 그냥 놔두면 헷갈린다고. 8%짜리 보면 0.7938인가? 0.7938. 얼마야? 79,380원.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자는 얼마씩이야? 5,000원. 5,000원 곱하기. 2.5771. 자, 그럼 얼마 나와요? 12,886원.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92,266원. 92,266원. 됐죠? 어, 그럼 이제 발행가액 나왔으니까 이자 지급해 가면 되지? 여기 지금 장부 금액을, 이 장부 금액을 구하는 거잖아.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이자 계산을 해 가봐. 얼마 나오나? 8% 곱하면 7,301? 7,081원? 요거? 자, 그럼 얼마 차이나? 2,381원. 그럼 이 2,381원을 더해줘야지. 그럼 얼마 나와?
94,647. 여기에서 또 8% 주면 7572? 7572. 자, 그러면 차금산 가격은 2,572원. 그럼 여기 마지막 더해야죠. 자, 더하면 장부 금액은 얼마 나올까? 97,219원. 맞아요? 그럼 97,219원만 갚으면 되는데 우리가 10만 원을 갚았잖아. 그러니까 손실이라고. 얼마가 손실이죠? 2,791원. 됐나요? 답은 2,791원이에요. 어디가? 요거. 97,000. 219원이에요? 그러면 아 요거 8이 아 9일이 아니라 아 8일 이렇게 2781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설명하고 갑니다. 자, 봅니다. 여기 봐요. 이렇게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사채 발행 당시 봐야 돼. 발행 당시 사채 발행비가 2,000원이 있더랬다는 거야. 사채 발행비가 얼마 있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채 발행비는 무조건 요금액에서 빼는 거야. 알았죠? 그럼 여기서 2,000원을 빼면 얼마 나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러면 이 금액이 줄어들지? 이게 줄어드니까 얘가 늘어나는 거야. 8%가 늘어난다고. 이자 유효이자율이 증가하는 거야. 알았어요? 됐죠? 유효이자율이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사채 발행비가 나오면 사채 발행 가격에서 뺀다. 그러면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유효이자율도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알았습니까? 자, 25번입니다. 25번. 자, 사발면 그려놓고. 자, 읽어볼게요. 한국은 2001년 초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43,784원에 발행하였다. 여기야. 43,783원에 발행하였다. 2002년 말 이자 지급 후 동사채를 45,000원에 조기 상환했다. 상환 손익은 얼마냐 이 소리죠? 그럼 밑에 이제 박스를 먼저 봐요. 액면 금액은 얼마인데? 5만 원이고 표시 이자는 5%죠? 유효 이자는 10%죠? 그렇습니까? 만기는 3년이죠? 근데 언제 상환했다는 거야, 이제? 2002년 말, 그러니까 2002년 말이면 여기지. 여기가 2001년, 2002년 말이면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갚았다는 거야. 얼마에 갚았어? 4만 5천 원에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자 계산해 오면 되죠. 자, 그럼 유효이자 계산하면 얼마야? 아니, 아니요. 요 액면이자가 2,500원이지. 매년 지급하는 이자는 2,500원이다. 그럼 유효이자는 얼마냐? 4,378원. 그죠? 4,378원. 그러면 차금산 가격은 1,878원. 그럼 여기 장부 금액은 얼마냐? 더해주면 되겠지. 자, 얼마 나와요? 45,661원. 그럼 여기서 또 10% 이자를 지급하면 4,566원. 그럼 상가액은 빼면 2,066원. 그러면 사채 장부 금액은 더하면 되죠. 얼마? 47,727원. 그러면 47,727원짜리 사채를 우리가 얼마에 갚았어? 45,000원에 갚았으니까 이거는 이익이지. 덜 갚았잖아. 얼마 이익이야? 2,727원. 요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28번. 바쁘다, 바빠.
하도 많아갖고. 28번입니다. 자, 일단 사발면을 그려놓고. 사발면. 자, 대안은 2001년 1월 1일에 다음같은 사채를 발행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을 때 옳지 않은 것 그랬거든요. 자, 박스 보니까 액면은 얼마짜리예요? 액면은 1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예, 만기는 3년이고요. 이자는 액면 이자가 5%죠. 그럼 1년에 이자는 5만 원, 매년 5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사채 발행비가 2만 원 있죠. 이 사채 발행비는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야. 이 금액에서 빼는 거야, 그냥. 그런데 유효이자는 몇 퍼센트래? 8%지. 8%죠? 근데 그게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유효이자율은 사채 발행비 2만 원이 고려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요 2만 원을 고려해서 8%가 됐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2만 원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몇 퍼센트였을까? 어떻게 증건이지? 감소지. 거꾸로 가는 건데 지금. 감소됐겠지. 그전에는 이거보다 작았겠지. 근데 지출했으니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럼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3만 원이었다면 이자율은 어떻게 됐을까? 그죠? 얘보다는 높겠지,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듣죠? 이 얘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야? 이거 사채 발행비가 나와야 되잖아. 아, 저, 할인가, 발행 가격이 나와야 되지? 근데 발행 가격이 안 나왔죠? 그냥 이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봐봐. 자, 액면이자는 5%고 유효이자는 8%지. 그럼 이건 무슨 발행이야? 할인 발행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할인 발행이라는 거 알지요? 이게 싸니까 할인 발행이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1번. 동사채는 할인 발행 사채다. 맞아. 2번. 매년 지급할 이자 비용은 현금 이자는 5만 원이다. 맞지? 그다음 이자 비용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할인 발행이니까 증가한다, 맞잖아. 할인 발행은 가면서 증가하는 거잖아. 맞고. 4번. 사채 발행비가 3만 원이라면 동 사채에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8%보다 높다, 낮다? 높다 그래야지, 높다. 낮다 그랬으니까 그게 틀린 거야. 높다 그래야지. 이해갔어요? 5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채 장부 금액은 액면 금액과 같다. 봐봐. 이게 차금이지? 이거 차금 맞아요? 그럼 이 차금이 완료된 시점에서 장부 금액은 액면 금액과 같아야지. 아까 해봤잖아. 장부 금액이 사채 이게 완료되면 이 금액이랑 똑같잖아. 이해갔어요? 자, 29번 갑니다. 29번입니다. 자, 일단 빨리 사발면을 그려주고요. 사발면. 자, 한국은 액면 금액이 10만 원. 이자는 10%. 예? 맞아요? 그런데 사채를 이자 지급일에 현금 11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조기 상환했죠. 그래서 상환 손실이 13,000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환 시점에서 사채 할인 반의 차금을 구하는 거지. 그럼 여기 지금 이 금액이 안 나왔지. 자, 어쨌거나 지금 이거 몇 년 기간이 나왔어, 안 나왔어? 기간이 안 나오면 뭐라 그랬어? 3년이지. 예?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얼마씩이야? 매년 만 원씩이지.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년 지나서 여기서 1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만일날 되면 이자 만 원 줘야지. 이자 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 원 주면서 11만 5천 원 이자 포함해서 갚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상환 금액이 있지. 상환 금액은 얼마가 될까? 11만 5천 원이 아니야. 왜? 11만 5천 원을 줬지만 그 11만 5천 원에서 요 만 원 이자를 빼야지. 이자는 줬으니까 그러면 상환 금액은 10만 5천 원이지. 이거랑 이거랑 포함해서 11만 5천 원 줬다는 거 아니야? 아, 그렇잖아요. 거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사채 이자 지급일에. 사채 이자 지급일에는 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날이잖아. 그날에 현금 11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상환했다나. 그럼 이날 갚았잖아.
얼마 주고? 11만 5천 원. 근데 11만 5천 원 안에는 만 원이 이자잖아. 그럼 이자 빼면 사채 금액은 10만 5천 원짜리라는 거 아니야. 10만 5천 원을 갚은 거예요? 알았죠? 그럼 여기 사채 장부 금액을 알아야 되지. 근데 이걸 모르지만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왜?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손실이 얼마 났다는 거야. 13,000원. 손실 났다는 얘기는 돈을 더 갚았다는 얘기죠. 돈을 더 줬다는 얘기죠. 맞아? 그럼 장부 금액이 얼마였다는 거야. 92,000원이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92,000원이었으니까 13,000원 손해가 났겠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요거는 좀 어려운 거야. 근데 잠깐 질문을 하니까 내가 풀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이제? 그게 미칠죠. 상환 시점. 상환 시점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얼마냐 그랬지? 그러면 상환 시점은 여기가 상환 시점이잖아. 이게 지금 상환 시점 맞아요? 그러면 상환 할인 발행 자금은 여기서 이거 뺀 게 할인 발행 자금이잖아. 할인 발행 자금은 이거잖아. 여기 봐봐. 이게 할인 발행 자금이잖아. 그죠? 만약에 발행 시점에서의 할인 발행 자금은 얼마냐? 그러면 얘가 1로 가면 되는 거야. 발행 시점은 이게 발행 시점이니까. 상환 시점은 이거지. 그럼 이게 차금이야. 얼마야? 8,000원. 8,000원? 10만원에서 92,000원이니까 8,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